한 교수의 한 큐.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맥점을 파악하는 노하우 그리고 포트폴리오 꾸릴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 매니저와 친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친구가 될수 있고요. 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오늘도 3시 50분에 정확하게 또 무료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시장의 그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여기저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흐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자,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 포트폴리오 알아볼 텐데요. 저희 오늘 좀 축하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포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한 교수 매니저는 주초에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릴 때도 정말 매수해 봐야 될 시기에 다섯 가지 종목을 저희가 가득 채웠고요. 그로 인해서 포트 수익률이 2주가 채안된 상황에서 장중에 5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너무 잘하셨어요. 5G 고맙습니다. 통신 장비주를 샀는데 제가 기존에도 솔리드가 있는데 여기 OE 솔루션을 또 사요라고 여쭤봤었거든요. 둘다 통했네요. 그만큼 이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미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오를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 간 종목보다는 갈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종목들 쫓아가게 되면 부담이 될수 있겠고, 그러나 앞으로 가신 종목들은 안전하지만 올라갈 때 수익이 많이 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목에 대해 접근할 때는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에 대해 좀 관심을 갖자. 그런 맥락에서 종목 포트를 넣고 결과는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솔리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지나긴 혼조 장세를 보였었고요. 좀 지루한 장세가 나와서 이 종목을 잠깐 포트에서 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다가 예, 버텨서 결국엔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솔리드라는 종목은 역시 이제 강력한 5G 관련주로서 5G 내에서도 실적이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솔리드 관련주들, 5G 관련주가 조정을 받을 때이 종목은 하락하지 않고 횡보세를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바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 좀더 강한 반등세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가 반격에 나서면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직전 고점의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큰 양봉이 형성되고 있고요.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매물, 경계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발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결국에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순거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수익이 좀 났습니다.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손절가라고 하죠. 손절가라기보다는 입절가. 일단 익절가를 좀 잠깐 올리겠습니다. 가격을 자 5,800원 정도로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OE 솔루션입니다. 자, 바로 어제 이제 5G 관련주의 반등에 대비를 해서 어제 이제 포트에 편입을 시켰던 종목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역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 그 매물 받으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형태인데요. 요 종목은 5G 관련주의 대장주 형태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지금 요 직전 고점이죠.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포착돼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이 반등에서 많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물량을 소화를 해내는 하나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 곧바로 치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도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시세가 형성됐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직은 홀딩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 보유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익절가를 가격을 자 46,600원으로 조금 더 올릴 테니까 요 익절가는요, 제가 뭐 장중에 방송이 못 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시다가 익절가가 무너지게 되면 자동 매도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솔리드 그리고 오이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익절가를 제시해 드렸어요. 두 종목 모두 다10%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 저희 이전에 솔리드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처럼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렇게 밑에서 샀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서 수익이 났을 때 항상 전고점 돌파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죠.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전고점을 뚫으면 이게 시세가 막 분출되면서 후회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목표가를 잡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시장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시장은 지난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장이 완전히 틀려요. 네. 작년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굉장히 악재가 있었었고요. 지금은 악재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지고요. 악재가 없습니다. 시장이 살아나는 장이에요. 살아나는 장에서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생기게 돼 있고 그 주도주들은 가다가 잠깐 물량을 받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들 종목들도 가다가 물량 받고 또 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에 강세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불안해가지고 물량을 털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물량 받고 또 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무섭다라고 한다면 다 털지 말고 뭐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만 털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배워가네요. 그리고 한 종목을 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수익률이 좋은 게요. 세 가지 종목이 10% 넘는 수익 내고 있고 KG 에너시스는 약간의 수익은 적어도 다른 종목에 비해 적어도 50이죠.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쵸. 아, 뭐 하나 빼기 아쉬운 포트인데 뭘 빼볼까요? 뺄 종목은 일단 SK 하이닉스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KG 이니시스로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하셨던 SK 하이닉스는 요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이고요. 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있으면 중소형주들이 못 가면서 대형주 쪽에서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KG 이니시스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편출 이유 네. 들어볼까요? 그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빼기가 아쉬운 종목 중 하나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뺀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도주가 아니다. 그겁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어간 주도 섹터는 뭐 그동안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5G를 선도해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반도체라든가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실적과 성장 가치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나 주도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시세 분출이 탄력적으로 이질 가능성이 낮고 거기다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죠. 음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빼기는 정말 아까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단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출을 했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현재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공격적인 추격 매수세가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오게 되면 11평선 중심으로 약간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선에서 가격을 제가 정의를 두면 대체로 19,500원 정도 이 가격 정도가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고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섯 종목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KG 에너시스 제외예요. 그런데 목표 주가는 이미 2만 원 터치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 종목 대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의 흐름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장의 한 큐는 무엇인가요? 시장의 한 큐는 IT 주도주 순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IT 주도주의 순환. 그 안에서 주도주끼리 돌고 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기가 어렵고요. 또 그 시장에 맞춰서 시장의 주도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 주도주를 분명히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도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장보다 먼저 올라서 시장보다 제일 나중에 꺾이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대시세를 주는 종목이 주도주죠. 그래서 주도주를 잡아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장은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오늘 5G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고 그동안 먼저 올랐고 쉬었던 반도체 장비주들도 다시 반등에 나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결국엔 시장의 매기가 주도 섹터 내에서 돌고 도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증시 주변에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돈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장세에 실적과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일단 5G를 선두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폴더블 이러한 종목 중심의 반등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순환 장세에 지속적으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삼성전자의 차트 일봉입니다.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안 빠지고 중간 바닥을 다지면서 이미 사상 최고점대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삼성전자 말고 낙폭가됐던 경기 민감주는 그렇게 주가가 빠지는데도 주가가 잠깐 밖에 못 오르죠.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들,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사업 부분은 뭡니까? 뭐 반도체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폴더블과 여기다가 이제는 5G 사업까지 뛰어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IT 섹터는 계속해서 갈 것이고 삼성전자의 견인 하에 IT 주도주는 순환 반등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주는 여전히 IT 섹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왜 SK하이닉스를 안 파셨구나. 네. 안 판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한 큐는 IT 주도주 순환으로 정리해봤고요. 그럼 오늘의 편입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 시장에서 아, 그러면 이전 포트부터 한번 볼게요. 갖고 있는 포트 보면서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지금 오이 솔루션과 솔리드, 파인텍, SK하이닉스, KG 이니시스 갖고 있었는데 KG 이니시스 편출됐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 어떤 종목으로 채워볼까요? 자, 오늘도 참 편입 종목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를 보면서 뭐 오해도 많이 하실 거 같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주식에 대한 결국에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하에 자, 종목 에이스테크, 예. 편입을 시켰습니다. 에이스테크면은 5G인데 그럼 그쵸.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5G 관련주를 세 개 가져가거든요. 그쵸. 저랑은 좀 안 맞는 포인트인데 그럴 거예요. 뭐 때문이죠? 일단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IT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의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는 IT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장주로서 단기적으로 올랐고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미 올라서 쉬어가는 와중에 오늘 소폭의 반등입니다만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는 여전히 5G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T 섹터들 중에서도 이 5G의 성장 가치는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포트에 아직은 좀 더 넣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되는 종목에 선택과 집중할 때 최고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두 종목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잠깐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시장의 기조가 확실하고 강한 종목들이 확실히 있을 때 그런 종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에이스테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종목은 아실 겁니다. 5G 관련 중에서도 가장 실적 가치가 괜찮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들어온 종목이에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주봉상의 주가인데요. 현재 주가는 이미 중간 바닥을 다졌습니다. 6,000원 정도 선에서 이미 바닥을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이미 바닥을 다지고 갔다가 눌림목을 주고 재반등에 나서는 형태입니다. 다시 일부 이평선, 5일 이평선 주기로 주가가 다시 한번 5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추세적인 상승이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주가가 강해 움직인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약간 물량을 받는 그런 형태는 되겠습니다만 추세적인 반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종목 편입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1,000원 정도까지 일단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11,000원까지 잡아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8,800원. 자, 그 비중은 10% 편입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테크 마지막으로 사면서 지금 우리 포트 안에는 통신장비주가 세 가지가 됐어요. 기존에 있던 오이 솔루션 솔리드, 지금 손절가가 아닌 익절가를 저희가 제시해드렸고요. 현재 두 종목의 수익은 각각 10% 넘는 수익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5G라는 흐름에 맞춰서 오늘 KG 이니시스 대신해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다시 넣었어요.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했고 손절 라인은 8,800원으로 제시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 한기술 매니저와 함께 또 포트 수정해 봤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